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싱라인 시즌2 레드윙즈 캡틴 신유사입니다.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시즌1의 블루아이의 주역이었죠. 비보이 홍성식씨 오셔왔고요. 그 다음에 시즌2의 블루아이 역시 주역이었습니다. 김기수씨 모셔왔습니다. 일단 홍성식씨, 네. 시즌1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 좀, 근황 토크. 네, 반갑습니다. 시즌1 블루아이의 나름 주역 미소를 맡고 있었던 홍성식입니다. 네, 요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공연하고 레슨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특강 휘동 형님이랑 같이 하면서 지금도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세계대회 준비 중입니다. 아이. 저는 댄싱라인 시즌2의 블루아이 비보이 로켓 김기수라고 합니다. 네네. 요즘 근황은 저희가 블루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갈라쇼 준비를 하냐고 바쁘게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김기수 씨는 굉장히 바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 신기사와 굉장히 한가합니다. 갈라쇼 준비를 못하고 있어요. 우승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버스랑 지하철을 못 타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얼굴이 뜨거워져가지고, 네,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연예인병이 좀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사물 하던 게. 아, 좋아요. 연습하실 때 맛있는 음료수가 있다면서요? 아, 예. 뭐죠, 그 음료수? 아, 프링클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음료수인데요. 네. 그게 정말 생긴 것부터가 다르죠. 예, 프레쉬하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블루, 레드가 아닌 블루라 조금 더 애착이 간다거나 할까요? 네. 네. 레드입이셨네요. 아, 제가 레드를 입고 있지만 그 뼛속까지 블루라는 점. 그래서 저는 프링클만 마신다는 점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프링클 광고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누들 씨의 팬도 있고 로켓 씨의 팬도 있고 저의 팬이 있겠죠. 네, 그분들께 한마디씩 전하면서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씨부터 팬들에게 한마디 전하고 그 다음에 김기수 씨, 그 다음 저 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씨. 네, 홍성식 씨 먼저 해주세요. 예, 이제 방송이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성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처음에 말했다시피 예, 죽을 때까지 재밌게 멋지게 춤추는 홍성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멋있게 춤을 출 거고요. 네, 저희 이렇게 저희 갬블러를 사랑해주시고 춤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항상 보답을 하려 더 연습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연이 있을 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만큼 더 멋진 공연 할 테니까 힘들 때마다 이렇게 프링클 한 장 하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전 죽어서도 춤을 추겠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춤을 출 거고요. 이번 10월에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먼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까우신 분들도 꼭 오셔가지고 저희가 하는 공연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도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자, 지금까지 갬블러 크루 댄싱 나인 블루 아이 레드윙즈 였습니다.